조명을 잘 활용을 하셔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으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시면 홍보하시는데 상당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이왕 할 거면 확실히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요즘 캠핑이 대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캠핑. 하지만 이것저것 챙기는 게 너무 귀찮고 싫은 분들은 몸만 가서 캠핑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글램핑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캠핑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도 캠핑장 한번 해볼까? 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캠핑장 허가와 창업 방법, 그리고 매매 금액과 면적이 캠핑장 하기에 딱 맞는 토지 매물까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매물 자체의 소개는 간략히 해드리고, 특별히 매수자의 입장에서 캠핑장 창업을 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공법과 소요되는 각종 비용, 부담금, 그리고 글램핑 창업 비용 등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캠핑장 토지를 찾는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캠핑장 용도에 토지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입지 선정과 허가를 받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시던데,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원도 영월에 동강을 끼고 있어 입지적으로도 최상이고 캠핑장 허가도 받아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열정과 건강한 몸, 마지막으로 약간의 자금만 있으면 캠핑장 창업의 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캠핑장 창업에 관한 부동산 지식이 필요하다면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동강 래프팅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여름에는 래프팅을 위한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래프팅과 연계해서 글램핑장으로 창업을 하면 입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토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의 위치가 바로 이쪽인데요. 앞쪽 보이시는 이 강이 동강이고요. 지금 래프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도자는 약 2년 전 이 땅을 구입해서 캠핑장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아내분이 시골로 가서 사는 게 부담스러워 하셔서 허가를 다 받아놓고 고민하시다가 부득이하게 다시 매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캠핑장 허가를 다 진행해놓고 내놓다 보니 들어간 비용이 농지 전용 부담금이 약 2천만원 정도이고 설계 비용이 700만원, 개발행위 허가 이행 보증금을 317만원 납부해놨고요. 취득세도 약 4천만원 등 토탈 합하면 지금까지 매도고 비용은 약간의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이고, 반대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비용을 아끼며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매물 현황표로 간략히 매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매물 면적은요, 약 6,351제곱미터, 평소로 환산하면 1,921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과 종류는요,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대지와 전 이렇게 해서 총 1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평당으로 45만원, 매매가로 8억 6,50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 형태는 매매이고요. 소재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매물 토지에 경계를 제가 표시를 해놓았고요. 우선 캠핑장 허가에서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인 토지인 경우 도로폭이 4m이면 1,500평, 5,000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진입도로 폭이 4m 이상이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 모두 동일하게 5,000제곱미터, 1,500평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토지는 이 면적을 초과하여 1,921평 정도가 됩니다.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에 3위도 정도 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1,500평까지는 개발 허가가 가능하고요. 현재는 1차 부지로 600평 정도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의 폭이 약 4m 정도 되기 때문에 1,500평까지는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허가를 받을 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대지로 바꿀 경우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개발부담금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농지 전용권과 별개로 개발부담금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상승한 공시지가의 일부인 25%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곳이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650제곱미터 즉 500평 이상을 개발할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토지는 허가받은 604평 내에 대지가 265평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339평을 추가로 허가받아 개발부담금 면적에는 해당되지 않아 부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은 면적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은 허가를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추가로 뒤쪽 부지를 개발할 때 900평 이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수자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부동산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인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실측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받은 면적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가 지금 해당 토지가 되겠고요. 1차로에서 이렇게 600평만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부분과 그리고 이쪽 부분의 토지가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합해서 600평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사진으로 비교를 하시면 이쪽 도로가 있는 쪽이 지금 앞쪽이 되겠고요. 현재 이쪽의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문산교를 지나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 토지 여기까지 해서 현재 600평 정도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앞쪽 이쪽이 지금 공용 주차장이 되겠고요. 자, 이쪽은 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이 땅을 사면 토지 합병 후에 허가 면적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야 하고요. 청약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청약 비용은 100만원 내외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청약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건축과 조경을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글램핑장이 아닌 오토캠핑장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토캠핑장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진입로를 6m 이상 도로를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토지의 경우는 도로조건이 허가가 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개발계획도를 도면으로 받았는데요. 이제 이곳에 글램핑장을 창업하는 절차와 주의할 점을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관리동 한동, 여기 보이시는 여기를 관리동으로 하고요. 나머지 글램핑장 9개 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분홍색, 진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글램핑장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쪽에서 진입을 하면은 이쪽에 주차가 이렇게 세대가 되고 나머지 주차가 되도록 해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도면을 만들었고요.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이쪽 부분들, 이쪽을 이제 어떻게 해서 꾸미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캠핑장에서는 토목공사가 중요한데요. 특히 요즘은 조경과 조명의 배치 그리고 수영장 여부가 아주 중요하니까 세심하게 구상해야 합니다. 현재 여기 개발 계획도에는 수영장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쪽으로 해서 조금 더 허가를 받아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훨씬 더 예약률 높이는 데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는 1인당 100리터에서 150리터 정도 필요하니까 상수도 옆 관로가 있다면 관리동과 글램핑 텐트는 상수도를 연결하면 됩니다. 아마 주변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연결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상수도 신청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웬만하면 인허가 부분은 다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기는 글램핑 텐트당 대략 5kg, 관리동 겸 매장 20kg 정도 드니까 넉넉하게 한전에 승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캠핑장 성공 요인 중에 시설 부분은 조경과 조명, 그리고 수영장, 부대시설, 주차장 배치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목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곳은 매수자분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주변의 바닥을 어떤 재료로 해서 마감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잡석을 깔 것인지 아니면 잔디를 깔 것인지, 잔디면 천연인지 아니면 인공잔디인지 부분까지도 세심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앞쪽 부분들에는 나무와 그리고 조경 그리고 벤치 등을 배치를 해서 글램핑 텐트 외 부분에서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잘 활용을 하셔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으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홍보하시는데 상당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이왕 할 거면 확실히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곳은 서울 수도권에서 오는 손님이 대부분일 걸로 예상되니까 조금은 고급적 컨셉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예약률이 높은 글램핑장이 경남 사천 서포면에 몇 개 있으니까 그곳에 직접 가셔서 운영 방법과 조경 등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건축 부분은 관리동은 철골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을 하시고 그 내부에 있는 필이 매점을 같이 운영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 숙박비에 바베큐 비용 등을 포함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글램핑이 대세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주변에는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기 때문에 관리동에서 매점을 운영하신다면 글램핑 손님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휴게 음식점을 같이 허가를 받으셔서 매점까지 같이 운영하신다면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글램핑 텐트의 설치 비용을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최신 텐트와 데크를 포함해서 설치 비용이 약 800만원 정도 들고요. 글램핑 내부 800만원 전후, 전자제품이 약 200만원, 침구류가 200만원, 그리고 화장실 싱크대가 약 400만원 정도 해서 한 동당 약 1600만원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램핑장에서 중요한 것은 글램핑 텐트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쪽 부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시더라도 정식 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운영을 하셨다가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글램핑장을 폐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하나가 텐트 설치 업체 선정인데요. 발품이 중요합니다. 간혹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가 공사 중단이나 추가금 요구 등으로 시작도 못해보고 몸고생 마음고생 법적 분쟁으로 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통상 토지 매입 비용 빼고 인허가, 토목 비용, 시설 모두 하는데 글램핑장 10동 기준에서 4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본인 자금과 대출 그리고 토지 매입 비용을 감안하면 적게는 5억, 많게는 7억 정도 될 것 같고 토지 형질 변경 후에 지목 변경이 되고 나면 토지 대출이 좀 나오니까 대출을 감안한다면 본인 자금 약 4억에서 5억 정도 있으면은 지금 보시는 이 글램핑장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수영장이나 아니면 족구장 등 여가시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뒤쪽 부분, 이쪽 부분을 2차로 해서 개발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글램핑장이 첫 번째로 해서 잘 되면 시즌2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남는 여유 토지에 텃밭을 조성해서 야채 등을 조달하고 숙박객 등에게 체험 영농을 제공하면 훨씬 더 예약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은 매출로 봤을 때 성수기 비수기 고려하지 않고 주말에 20만원, 평일에 15만원, 10동을 기준으로 평일 공실 절반으로 잡으면 주말에 160만원, 주중에는 150만원, 토탈 1년을 계산을 하면 약 4억 3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인건비와 공과금,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해서 이익률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니저급 직원을 포함해서 3분 정도가 운영하시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독특하게 일반인이 캠핑장을 창업한다라는 관점에서 캠핑장 허가와 추천 토지 매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가요? 도움이 되시나요?
오늘 토지 매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